네, 안녕하세요. 넷플릭스입니다. 오늘은 오라이트의 신제품 i3 T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i3T는 이전에 판매되었던 i3E의 택티컬 버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i3E는 야무지는 EDC 라이트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i3T는 근육을 키운 듯 늠름한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한눈에 보더라도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선 외관의 차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면에는 나선형 홈이 파여 있어 그립감을 올림과 동시에 더 강인한 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벨트 클립은 양방향 클립으로 채용되어 모자챙에 끼워서 헤드랜턴 대용으로 사용하거나 각종 포켓에 보관하기가 용이해졌습니다. i3T는 이전 제품과 달리 작동 방식 또한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헤드 조인 방식에서 테일 버튼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택티컬이라는 이름이 걸맞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비해 크기가 커졌지만 여전히 부담없는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겉모습만 바뀐 게 아닙니다. 이번 i3T는 최대 180루멘의 밝기와 5루멘의 절전 모드가 설정되었습니다. 180루멘의 밝기는 CQB 상황에서도 충분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든든한 출력을 받쳐주는 TIR 렌즈 또한 부드럽고 안정적인 빛을 최대 60m까지 보내듭니다. i3T는 택티컬 모델답게 반클릭 모멘터리 온 오프 기능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IPX 8등급의 방수 성능과 1.5m 충격 방지 기능으로 다른 상위 제품들과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는 내구성을 확보했기에 언제 어디서나 거침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오라이트 i3T를 살펴보았습니다. i3T는 저희 넷플릭스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소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